으쌰,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다시. 쌀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홍대에서 살사 바차타 댄스를 추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댄서 알렉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오케이. 저는 이제 집에 TV가 없고 TV를 잘안 봐서 모르는데, 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저희 수강생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TV에 박보검이 나왔는데 쌀쌀을 쳤다. 그래? 박보검이 나와서 쌀쌀을 쳤어? 이렇게 약간 흘려 들었는데, 그 뒤에 또 해주신 이야기가 쿠바 여행지였고 박보검과 송혜교가 나와서 쌀쌀을 쳤다. 그래서 아 그래? 사실 어저께는 제가 낮에 트레이닝 일정이 좀 오전에 아침에 수업, 그 수업 마치고 점심 먹고 이제 수업 상담, 그 다음 바로 이제 무인도 선생님 3시간 트레이닝 끝나고 저녁 먹고 바로 또 준중급 살사 레벨 3 수업하고 또 정모 가느라고 제가 하루가 거의 풀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지나쳤는데, 제가 어제 집에 와서 돌아와서 잠자리 들면서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소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 갖고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 지금 12월 1일 이제 토요일 이제 오후 시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그 해당 그 드라마 동영상 이제 유료 결제에서 한번 내용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너무 이쁘게 잘 묘사를 해주셨더라고요. 쿠바라는 그 이제 꼭 이 라틴 댄스를 추지 않는 분들도 이제 쿠바라는 그 나라에 대한 여행지에 대한 좀 동경심은 좀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쿠바라는 그 여행지, 그리고 또 배경이 이제 바닷가더라고요. 바닷가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노을 지는 곳, 매일 밤 이제 그 노을의 색깔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번 가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여행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설레는 곳이죠. 지금 컨셉이 쿠바이고 바닷가, 해가 지고 있고, 거기서 박보검, 이제 송혜교님이 나와서 이제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죠. 낯선 곳에서 남녀가 만나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고, 또 데이트를 하다가 또 이제 당연히 쿠바에 가게 되면 저같이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서 내가 꼭 살사는 한번 배워봐야겠다, 아니면 배우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름이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같이 또 이제 되게 멋있게 춤을 추는 장면까지 너무 이쁘게 묘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참 마음이 좀 흐뭇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가 한 번쯤은 꼭 꿈꾸는 그런 로맨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아마 이런 장면을 꿈꾸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아쉽게 쿠바는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여행지, 낯선 여행지에서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고 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고 뭔가 인연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로맨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살사, 뭐 바차타, 그리고 탱고,
이런 파트너 댄스,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 키존바라는 또 춤이, 새로운 춤이 굉장히 지금 한 2, 3년 사이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키존바 같이 춤을 조금 출줄 아는 분들에겐 춤을 조금이라도 배우셨거나 조금이라도 출줄 아는 분들에게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언급한 이런 춤들은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춤추는 문화를 전 세계 어딜 가도 갖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갖고 있고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까이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이 홍대를 벗어나서 뭐 강남, 뭐 이태원, 그 지방 전국 뭐 각지 파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게 되면은 모르는 분들하고도 처음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그리고 또뭐 파티 분위기에 대해서 그날 있었던 이벤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새롭게 인연을 만들고 뭔가 친구를 만들거나 인연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4월 이거를 또 해외에서도 경험했던 기억이 다시 그리고 저는 4월에 밀라노 파리에 다녀왔는데요. 그때도 이제 춤을 추는 수업에서 이제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었고 거기 저녁에 있던 소셜 파티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는 주말에 있던 뭐 파티 놀러 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같이 놀러 가고 했었는데 정말 매력적인 여성분들하고 같이 춤을 추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처음 보는 사이이지만 이제 춤을 추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곳이거든요. 그 춤추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분하고 춤을 출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춤을 추고 나서도 간단하게 뭐 음료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밀라노에서 되게 매력적인 여성분이 한분 있었고, 그다음에 파리에서는 싱가폴 여자분이었는데, 그 여자분도 잠깐 이제 파리에 이제 머물다가 이제 돌아가는 일정이라고 그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좀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두 분이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요거 여기까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녀가 만남을 갖게 되고 뭔가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이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살사 댄스 문화 안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로맨스를 꿈꾼다면 일어날 확률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어딘가를 찾아가고 이벤트가 있는 곳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시면 그 로맨스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